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달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2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37.34로 1월보다 3.5% 상승했습니다.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광산품과 석탄,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2월 수출 물가지수도 1월보다 2.1% 높은 118.21로 2012년 6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.